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. 일단은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. 거래 정지를 기준으로 보통 이런 것들은 가격 라인을 잡고 고가를 어느 정도까지 뭐 우리가 봐야 되는지 유추를 좀 해야 된다.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좀 위쪽으로 올리기에는 힘든 패턴으로 앞구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고, 지금 첫 번째,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상한가 캔들을 깨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. 그리고 아래에서 30만 원 찍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위쪽으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도달을 했다, 주가가. 그치만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하락폭이 그 캔들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캔들에 나와 있는 그 등락률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. 대부분 다10% 이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.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큰 시세를 보려면은 반등을 준 다음에 그 반등 나올 때 가격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혹은 잡아주는지 어디까지 시도해주는지 그거를 한 번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너무 제한적으로 나오면은 그 뒷구간에서도 그 추세가 이어지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자리는 맞아요. 어차피 저희가 이 경계 구간, 이 캔들을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중간 라인이 깨질 때, 그때 보통 이제 1차 반등 구간,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밀려나면은 그거는 심리가 무너지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, 지금은 일단 한번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후에 양봉 하나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내가 좀 대응이 어렵다 혹은 뭐 최근에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남겨주시면은 저희랑 같이 한주 동안 대응하면서 궁금한 것들 여쭤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들 같이 또 공유하고 하면은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굳이 수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시간에가 오르다가 뭐 살짝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뭐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. 어차피 충분히 뭐 1, 2%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 캔들의 시가 라인이죠. 33만 원을 넘기에는 힘들고 이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잠잠하거든요. 오늘 뭐 하나기술 같은 종목 그 이전에 전고체 이슈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고체 섹터는 대부분 다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조정의 흐름이 나와줬다 하면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맞아요. 마침 또 시장이 반등 분위기를 오늘 잡아주지 않았습니까? 대형주들로. 오늘 중형주들까지는 돈이 들어가기에 다소 좀 어중간한 시장이었고 대형주들로는 먼저 지수를 잡아줬으니까 뭐 내일 정도는 중형주급 종목들도 한 번은 움직임을 가져갈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내일 뭐 양봉이 뭐 5%가 나오든 10%가 나오든 15%가 나오든 그 이후가 중요하죠. 왜냐? 스페셜티 케미컬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액션을 줄지 그게 중요한 거지. 지금 상황에서 내일 뭐 하루 반등 나오는 거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. 왜냐? 오늘 이후에 나오는 반등은 일단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려고 할수 있는 구간에서 그거를 지켜주는 반발 매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캔들보다 이 다음 캔들이 좀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종가 때 웬만하면은 빨간불을 유지해 줘야 될것 같아요. 내일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내일 음봉이 나온다?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든 움직임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음봉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일 수 있고 이러면은 반등이 나와도 윗라인에 좀 제한폭이 굉장히 작아집니다.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뭐10%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5% 6%짜리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가지고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웬만하면 가격 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. 결국 이런 10만 원짜리 주식들은 10만 원 가격을 깨면은 다시 한번 그 아랫 라인으로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30만 원 오늘 지켜줬으니까 30만 원 지켜주고 그러면 일단 40만 원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겠죠. 그래서 지금 라운드 피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절반 라인 잡아가지고 단기적인 대응을 해 나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
분할 매도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줄 때 챙기고 또 야금야금 매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평균 수익률 나중에 볼 때 이런 데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도하시던 분들이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다 높다라는 거 요거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고점에서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다 고점에서 매도 못합니다. 왜냐? 정말 계속적으로 오를 때 매도 버튼 못 누르거든요. 내일 또 오를 것 같으니까.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음봉 나오고 나오고 못 버티는 구간에서 매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익률이 대부분 다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해야지 라기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좋은 수익률이 찍힌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편하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한 주 동안 저희랑 매매도 같이 하고 시장 대응도 같이 하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30만원 지켜줘야 됩니다. 3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등 한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반등에 나올 때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혹은 어디까지 올려주는지에 따라서 이 다음 반등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내일 음봉은 좀 크리티컬일 수 있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